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허첨 씨. 제2의 새로운 공간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나무, 조명, 바위 하나까지 허참 씨가 직접 가꾸고 만들었습니다. 야, 멋있다. 반풍경이에요, 반풍경. 야경이. 꾸미신 거예요, 직접? 네. 와. 어허. 놀이동산 같고. 그렇죠. 잠깐 시간을 내 동대문 시장을 찾은 그.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아, 여기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로마님. 반갑습니다. 예, 예. 요 색깔 괜찮네. 오렌지색이 음식을 볶아주는 거. 이게. 요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무난해. 이 음식물 떨어지면 이거. 세탁합니다. 세탁이 돼요? 네. 이걸로 합시다. 이거 하나에 얼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걸 떼버리고. 네, 당근이 좋은 거야. 오케이. 아, 한 방에 또 오케이 하시네. 아, 그럼. 허참의 봄맞이 준비는 끝이 없다. 겨우내 묵었던 겨울 식탁보와 커튼은 걷고 화사한 오렌지색 식탁보와 꽃무늬 커튼으로 레스토랑 분위기를 싹 바꿔보는데요. 혼자서도 척척 참 잘하시네요. 훨씬 좋지? 네. 훨씬 단숨에 봄맞이 새 단장 완성. 어? 왔어?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왔어? 네. 야, 야, 어쩐 일이냐? 아유. 아니, 저희 평창 내려가다가. 평창. 네. 야, 요즘 너들 아주 유리도 왔고. 아, 어, 네, 여기 네. 앉아. 저번에 왔다 갔다네. 네, 네, 왔다 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다른 공연 때문에 못 왔지. 네. 네, 저희 나몰라 패밀리 첫 예능이 가족 오락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선생님이시고. 정말 친구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 때는 그 선후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친구예요. 그래서 참이 형, 참이 형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모토로 삼죠. 멋있게 늙자. 잊지 않고 찾아와준 후배 나몰라 패밀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선수 음식을 준비하는 허참 씨. 불고기부터 스파게티까지 부지하게 한상 차렸습니다. 진행 실력뿐 아니라 음식 솜씨도 훌륭하신가 봐요. 정말 아주 새까만 우리 구조 후배들인데 아니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만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 내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저만 할 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짜 많이 했는데 공연도 이렇게 찾아주면서 격려해 주는 뜻.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